이 밝고 즐거운 학교 문화는 동아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인문학으로 소통하는 인문학 동아리들의 축제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숲속 문화공간 충북문화관에서 열린 인문 나눔 축제는 인문 소양 함양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내 안의 독립을 파괴한 인문학을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나눌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장을 마련했는데요. 우리 충북교육청에 20개의 인문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활동하면서 그들의 활동 내용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모아보고 나누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공연 외에도 이야기가 있는 숲길의 경치와 어울려 진행되는 인문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마당과 체험마당을 볼수 있는데요. 체험 중심의 인문 소양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볼수 없는 전통놀이가 한창인데요. 모두 진지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일까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고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같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동참해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동아리. 경치와 어울리게 아주 편안해 보이는 남학생들이 보이는데요. 닫혀 있는 공간보다는 열린 곳에서 이렇게 좀 쉬는 시간도 가지면서 돌아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이곳엔 숲속의 꽃 같은 여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하나가 딱 여기 오니까 너무 웃기지 마세요. 마음이 좋아졌어요. 이곳은 어떤 동아리일까요? 마음에 뭔가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글귀. 예, 이런 거로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운치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하니까 더잘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찍으시면 지저분한 거 진짜 음주욕이라는 거를 다잘될 거야 기운 내. 이 말처럼 기운 내면서 다잘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막 이렇게 치우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작은 숲속 문화 공간에서 열린 인문 나눔 동아리 축제. 앞으로 더 많은 인문 동아리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